지금 실패한 이민 가정을 보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룻기 제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룻기 강의 첫 번째 시간. 말씀 많은 열 아들보다 효성 깊은 한 딸이 낫다. 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는 것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해 주시고, 좋아도 해 주시고, 좀더 눌러 주시고, 누르고 구독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드리는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 귀한 선물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일까요? 네, 효자입니다. 효. 그 선물은 효자를 드립니다. 룻기 강의 첫 번째 시간. 룻기 제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여기에 나타난 룻이라는 여자는 모압 여자입니다. 이 모압이란 이름의 뜻은 아버지로부터입니다. 이 모압 족속은 아버지로부터 이루어진 누구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룻은 맏딸이 아버지와 관계하여 태어난 이들이 모압 족속의 족속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큰딸이 아버지와 관계해서 난 아들이 모압 족속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19장 36절에서 3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큰 딸이 관계해서 낳은 그 아들이 바로 모압 족속이란 말입니다. 상당히 그 불륜도 보통 불륜이 아니고 정말 아름답지 못한 사건이지요. 모압은 사해 동쪽 요단 동편에 있는 고원지대 전체를 말합니다. 지도를 잘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남쪽은 에돔, 동은 아라비아 사막입니다. 서쪽은 사해 바다가 있고 북쪽은 요단 평야에 이루어진 나라였습니다. 사해 수면보다 131m가 높은 고원지대의 모압입니다. 우리 한번 자세히 가서 볼까요? 이 사해 바다입니다. 사해 바다 동쪽에 모압이라는 게 있습니다. 크게 요거 볼수 있죠? 모압이고 그 북쪽은 요르단 그리고 에돔 그 암몬이 암몬 족속 예 모압 암몬 에돔 예 이렇게 이거는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시나이 반도의 이집트 그리고 이스라엘 잘 지도를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지중해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룻기를 공부하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룻과 롯을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당시에는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모압이었습니다. 예. 출애굽기 15장 15절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은 암몬 족속과 더불어 요단 동쪽 지역에 있는 한 종족을 멸망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신명기 2장 10절, 19장 21절. 그들은 이스라엘과 친절한 사이였으므로 모세는 모압을 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을 하고 여기 모압에와 정직결하고 마지막 모였다가 이제 요단을 건너가야 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만은 모세는 모압을 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발람 선지자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말이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말만 하게 되고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였던 사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22장 24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로 인하여 모압인은 10대 후손에 이르기까지 여호와 회중에 들어오는 것이 금지되어 버렸습니다. 왜냐?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진중에 들어가서 저주하게 했습니다. 범죄하게 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서 6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 전 마지막 진쳤던 곳이 바로 모압 평지에 있는 시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머물고 있는 동안에 모압과 미디안 사람들의 딸들이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했습니다. 정말 이 근원이 발람의 묘수에서 걸려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범죄하게 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종교 지도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선교사님들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세상 속에 파묻혀서 범죄하게 한다든지 범죄하면 폐망이 오는 것입니다. 민수기 25장, 호세아 9장 16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여성들은 천시함을 입었습니다. 여성으로서는 인구수에 들어가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족보에 기록된다는 것은 더 말할 것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60만 대군이라고 하였습니다. 60만 대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나오는데 60만이라는 것은 장정만 따져서 60만입니다. 여기에는 어린아이도 빠졌습니다. 여자들도 빠졌습니다. 잡족도 빠졌습니다. 장정만. 예. 그래서 모두 어린아이, 여자, 노인, 그리고 잡족, 가축들 다 따지면 250만 명 내지 300만 명 되지 않겠나 라고 저는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한 장본인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모압에서 거주하는 이 순간 미디안 사람과 모압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 범죄하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장본인들 그로 인해서 10대까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런 일이 빚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루시라고 하는 여성은 유대족보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계보에 들은 할머니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성은 이름 숫자에도 기록되어지지 않고 세워지지도 않고 또 여성은 숫자뿐만 아니라 족보에 기록될 수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민족 유대인들은 그랬겠습니다. 그런데 루스는 기록이 되었습니다. 룻기를 통하여 효사상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이 효를 말하기 전에 먼저 룻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룻과 롯을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룻은 실패한 이민 가정에서 귀한 옥석 같은 여성이었고,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의 현장에서 탈출을 하였지만, 두 딸과의 관계에서 모압족과 암몬족의 선조들이 되었다 하는 이 비유, 이것은 정말 비유 중의 비유입니다. 아무튼 룻과 롯을 잘 구별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어디에서 듣더라도 롯은 웃자고 하면 아 아브라함이 조카, 루스는 어떻게 하면 아, 그는 효성스러운 나오미의 둘째 며느리,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할머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실패한 이민 가정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공부합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14절을 읽었으면 합니다마는 읽는 것을 생략하고 여러분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유복하게 살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아내는 나오미였습니다. 큰 아들은 말론이었고 둘째 아들은 기론이었습니다. 이렇게 엘리멜렉은 나오미와 말론과 기론 아주 유복하게 잘 살고 있던 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가정은 이 흉년을 피하여서 모압이라는 곳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모압으로 온 이 한 가정 두 아들은 결혼하여서 오르바라는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 룻을 맞이했습니다. 이 시어머니는 며느리 두 며느리와 함께 정말 10년 동안 행복하게 잘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가정의 가장이라고 하는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 죽은 그 다음 말론과 기론도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 가정은 과부들만 남았습니다. 많은 가산도 다 없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패가망신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민의 꿈은 산산조각나고 말아버렸습니다. 산산조각난 이민 가정, 엘리멜렉의 한 가정. 그러한 중에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문을 듣고 나오미는 고향을 향하여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두 자부도 같이 따라 나서려는 일에
며느리 향해서 시어머니는 말을 합니다.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시어머니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두고 각기 본가로 돌아가거라. 간곡히 부탁하는 시어머니 말에 오르반은 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돌아갑니다. 룻은, 둘째 며느리 룻은 어머니를 따라가기로 결심하고 따라났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 내가 섬긴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내가 죽고, 어머니 그림자처럼 따라가기로 결심하는 룻을 봅니다. 정말 나오미는 룻에게 믿음 하나 잘 심어줬습니다. 효를 하나 잘 심어줬습니다. 훌륭한 딸을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고난을 참고 견디지 못하고 일어난 각가지의 사건들이 범람하는 현실 속에 룻기를 통하여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찾고 효도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조명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고난 속에 빠진 한 가정. 룻기 1장 1절에서 5절을 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었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베들레헴,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이란 말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서부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약 10km 떨어져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큰 유명한 도시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은 놀라운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떡집이란 말입니다. 떡집. 베들레헴 하게 되면 아, 떡집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무슨 떡이 나오느냐? 놀라운 떡이 나옵니다. 벳, 이 말은 집, 뜰문, 지하 감옥, 궁전 등의 뜻입니다. 레헴, 식량, 빵, 곡물, 떡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 말을 합, 벳, 레헴, 이두 말을 합쳐서 떡집이라는 말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해발 777m의 산지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인근에 같은 접두어를 가진 작은 마을 베이트 잘라, 베이트 사훔 등과 같이 접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탄생한 예수 탄생 교회가 이 베들레헴에 있습니다. 예수가 탄생한 곳에 세워진 곳이라 말입니다. 기독교의 최고 성지이기도 합니다. 기독교를 공인한 로마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서기 339년 처음으로 세운 곳입니다. 이 성탄 교회 말입니다. 6세기 초에 사마리아인들의 폭동으로 파괴된 교회를 유스티니우스 황제가 531년에 재건하게 되고 1600년의 역사를 가진 이 탄생 교회. 4000평의 규모의 교회 안에는 예수가 태어난 지점을 정확히 표시한 베들레헴의 별, 아기 예수가 누워 있던
말구의 보관함, 구동굴 등이 있습니다. 이후 614년 페르시아의 침범 때 교회 대부분이 파괴되며 11세기 십자군 전쟁 때에 파괴 위기를 간신히 넘겼습니다. 현재 교회는 12세기의 십자군 시대에 재건되어 현재 교회 내부는 그리스 정교회와 아르메니아 정교회, 로마 카톨릭 등이 분할 공동관리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 뜻집이라고 하긴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니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태어났단 말입니다. 탄생했단 말입니다. 여기서 출생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라고 해서 생명의 떡 대신 예수가 이곳에 태어났기 때문에 떡집이라 이 말입니다. 떡집에 이러한 떡집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심각한 얘기입니다. 흉년이 들게 된 이유를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흉년이 들게 된 그 이유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왜 흉년이 들었을까요?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만 먼저 첫째, 정치인들의 잘못으로 흉년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 치리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그 흉년. 유다왕 아사 왕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습니다.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여 바알을 섬기고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바알의 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엘리야 시대 엘리야 선지자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사건 열왕기상 17장 1절 이하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왕의 잘못으로 인해서 지도자의 나라 정치 지도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대재앙을 맞이하는 일들은 비근비근하게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간에 되어진 일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네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질병이 중하고 오랠 것이라. 신명기 28장 58절 59절 말씀입니다. 지금 중국 우한에서 발원한 우한 폐렴 중국 바이러스 코비드-19으로 인해서 215개 나라가 이 병에 장걸하고 있습니다. 보고되지 아니한 북한도 이 우한 폐렴으로 고통 중에 있는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하여 들어보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보고된 가운데 있다면 216개 나라가 되겠습니다.
하여간 보고된 것이 215개 나라. 이 우한, 폐렴, 감염자가 얼마나 많은 거 아니? 전 세계에 970만 9,151명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망자가 49만 1,746명입니다. 이 통계가 있지만은 아직도 통계에 들어오지 못한 통계 발표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하면 얼마가 더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통계는 2020년 6월 26일 오늘 녹화하기 직전에 통계를 받은 것입니다. 이 일이 공식적으로 3개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감염자가 발생하고 사망자가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중국 베이징에서는 최근에 제2차 이 우한 폐렴 코비드-19이 창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베이징은 봉쇄하게 되고 지금 베이징에 있어야 할 사람들 7명이 시진핑을 통해서 7명이 행방이 불명되고 어디 숨어 있는지 베이징에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베이징은 봉쇄되고 중국에서는 계란만한 우박이 내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한 폐렴 바이러스 모양의 우박이 내렸습니다. 지금 본 것과 같이 말입니다. 이 우박이 꼭 바이러스 같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큰 우박이 쏟아져서 사람이 만든 것일까요?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내가 생각하기로는 중국에 내리는 이 홍수와 우박, 천둥, 번개, 심지어 일부의 메뚜기까지 창궐하고 있는 재앙은 우한 폐렴 때문에 내려지는 것이라고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우박이 모양이 바이러스 모양처럼 내렸으니 이것 때문이다 하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중국은 기독교 박해를 공공연하게 행한 나라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도전적인 모습에 받는 재앙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마치 그리고 본 것처럼 바이러스같이 생겼잖아요. 나는 중국 방문하던 기간에 겪는 것만 보아도 현지인이 받는 고통은 내가 상상하는 이상의 것이라고 봅니다. 나는 어느 교회를 방문하였을 때 헌금을 하였습니다. 나를 인수하던 목사님께서 질문합니다. 헌금을 달러로 하셨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아니요. 중국 돈으로 하였습니다. 그때 하시는 말씀이 다행입니다. 만일 달러로 하였다면 그 교회에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누가 누구의 소개로 왔으며 등등 일체 보고를 해야 하는데 달러로 된 것이라면 인수란 자신도 조사를 받아야 한다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끔찍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예배에 설교를 하게 되는데 조금이라도 이상한 기미가 있으면 강단으로 올라오지 못하고 설교를 못하는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라오라는 말씀을 하면 그때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강단에 올라가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배당 출입국 쪽에서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또 오토바이 소리 등등 내 신경을 거슬리게 하였습니다. 내 마음에 이상한 전율이 흐르게 됩니다. 내 말은 빨라지고 강한 어투가 시작됐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올 것이 왔구나. 이제 저 사람들이 공안원이었다면 설교하는 나는 당장 잡혀가게 되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마음에 이상한 전율이 흐르게 되면서 말은 빨라지고 어투는 강하게 쏟아집니다. 마치 통역을 마치기도 전에 다음 말이 연속 뛰어나갔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다과 시간에 나온 얘기가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설교 전에 소란한 분위기는 예배에 참석하기 위하여 온 성도들이었으니 아무런 문제 없고 다행이었습니다. 나는 생각하기로는 공안원이 온 것으로 착각하였습니다. 이때 통역하던 목사님께 하는 말이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하는 말이 지금 저 목사님은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는데 통역은 얼버무거렸다고 그러면서 하하하하 막 웃었습니다. 그리고 현진 목사님의 간증이 또 들려졌습니다. 교회 지도자로서 당에서 원하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다 보니 당에서 원하는 말이 아니다 보니 3년 감옥형을 받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꾸미고 있는 곳에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곳에는 나의 키를 3배 되는 대형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세울 것입니까? 질문하였습니다. 예, 그것은 이 건물 앞에 붙일 것입니다. 지금 이곳은 경찰서 바로 앞인데요? 예, 알고 있습니다. 박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세우는 날엔. 예, 박해하라면 하라고요. 감옥에 보내면 감옥에 가지요. 그리고 이런 일 때문에 죽이게 되면 나는 순교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이 말을 들은 나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큰 도전장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을 들을 때 중국에서는 기독교 박해가 도를 넘을 정도라는 사실을 듣기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경험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손을 보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손대시겠구나. 라고 말을 하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중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국에도 예배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느 나라이든지 어느 누구이든지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 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신명기 28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긴 민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유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 민족도 세계에서 뒤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디어가
IQ가 높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일이 생겼을까요? 중국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선교사의 말을 받아들였던 선교의 중심지가 되기도 했던 중국이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루어질 건 경제적인 어려움, 지금 심각한 가운데 있음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계속해서 참고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인 지도자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은 불량자였습니다. 이들의 잘못과 죄악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번제케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6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서의 고금을 막론하고 기독교의 타락과 부패는 그 나라 정치인을 타락하게 하는 것입니다. 중세기의 암흑한 시대에 기독교의 타락이 온전히 정치인과 정신구조까지 어둡게 만들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한 나라의 국왕이, 한 나라의 지도자가 타락하게 되는 것은 누구의 타락부터 시작인 거 아니? 교회, 종교, 기독교 지도자 타락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타락함으로 온 사회가 타락하고 나라가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잘못, 한 나라의 부패, 한 나라의 그릇된 정치인들은 기독교, 하나님의 사람이 잘못되고 타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전 러시아 공산주의 총 본산지로 마크스가 나오게 된 것도 그곳의 기독교가 타락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교회 지도자의 잘못은 그 나라의 정치인의 잘못이요. 그 결과는 그 나라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백성과 성도들의 잘못이 그 땅에 흉년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정치 지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정치를 할 때, 비록 정치인의 잘못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적 사명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일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온 백성이 멸망하게 될 그 지점에 왕으로부터 온 백성의 일어간 회개 운동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니느웨 백성은 멸망할 그때 멸망해서 구출함을 받았습니다. 성도가 교회 치리와 지도를 받지 아니할 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잘못이, 지도자는 강압적으로 어떤 힘을 쓰려고 하다가 잘못하기도 하고 지도자는 잘하는데 백성이 따르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결국 온 나라가 도탄에 빠지게 되고 재난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애굽에 출애굽하기 이전에 바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라면, 하나님의 말씀 첫마디에 들었더라고 한다면 엄청난 열 가지 재앙을 맞이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 장자 죽임뿐만 아니라 온 백성에게 이르기까지
장자 죽임을 당하는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 축복된 그곳에서 쫓겨나야 했던 것입니다. 그 땅은 범죄한 인간으로 인하여 황폐하였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은 인간으로 통하여 황폐한 땅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땅의 소치를 내고 창조의 원성, 원상 회복을 입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말하는 이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시사 네 몸의 소생과 육체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며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복은 변하여 저주가 되게 하고 도와줄 자가 없게 되고 토지의 소산과 내 수고와 얻는 것은 알지 못하는 자가 먹게 되고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게 되며 눈에 보이는 일로 미치게 되며 여호와께서 너와 네가 세울 임금을 너와 네 열조가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려가게 되며 네가 거기서 나와도 돌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네 몸을 대적에게 노비로 팔려하나 너를 살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는 그 땅만이 황폐함이 아니라 종의 신세를 얻으려고 하여도 얻지 못하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 했습니다. 내가 종으로 팔려가고자 하지만은 종으로 사가는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비참한 신세가 된다. 종으로 팔려가면 힘들게 일하지만 먹을 것 있습니다. 잠잘 곳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이룰 수가 없는 신세가 된다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선도는 주의 종, 목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목자는 선도를 잘 만나야 합니다. 말씀의 지도자, 잘 받는 선도 되고 잘 가르치는 목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도하는 참 목자가 필요로 합니다. 교회가 목사는 성도를 잘 만나야 하지만은 성도는 목사를 잘 만나야 합니다. 국가는 참신하고 양심적인 올바른 정치인과 그 뜻에 순종하는 순응하는 국민이 되어야 합니다. 참신한 올바른 지도자 국가를 지도하는 지도자가 잘 만나야 합니다. 자, 국민과 지도자, 정치인과 백성 서로가 잘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 기업에는 기업주는 직원을 잘 만나야 합니다. 직원을 잘 만나지 못하여서 그저 내놓으라 하는 내놔라 하는 친구들이 많으면
기업주는 힘듭니다. 그래서 노동쟁이는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가? 기업주를 위해서 기업에 가지고 있는 그것을 뜯어내기 위해서 있는 노동쟁이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역시 기업주는 직원을 잘 만나야 하지만 직원은 기업주를 잘 만나야 합니다. 서로 상부 상조할 수 있는 서로 이익을 같이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이런 일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 나라 국민은 올바른 종교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종교를 잘못 받아들이고 그저 아무렇게나 섬기면 하나님을 향한 도전장을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 양이 노략거리가 되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에스겔서 34장 7절에서 16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자들이 목양할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배만 채우고 양을 잡아 먹는 그런 일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잘 목양해야 합니다. 이러한 목자를 만난 교회는 또는 국민은 불행한 것입니다. 왜? 자기 배만 채우고자 하는 목자를 만난 교회 성도들은 자기 배만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 지도자를 만난 국민은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양을 찾아서 건져내시겠다고 하였습니다. 참된 양들을 뽑아 찾아내신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새 언약을 세움 받는 자는 때를 따라 비를 내리며 복된 장마비를 주시고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에서는 소산을 내게 된다고 에스겔서 34장 25절에 26절 27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피를 그 시안에 주리니 땅은 그 소산을 내고 밭의 과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가 식물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너희 다섯 방 백성이 백을 쫓는 군대가 될 것이요. 다시 말하면 다섯 명이 군대를 쫓아 백을 쫓는 군대가 된다 말입니다. 정치 위정자가 되어서 평정과 온 국민의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어 주의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 하나님 말입니다.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떤 자에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자에게. 나 하나님도 너희 중에 행하며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된단 말입니다. 흉년이 들지 아니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목자와 성도, 정치인과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듯이 인도하여 보살펴 주시기를 목자가 푸른 초장과 양떼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먹이시되 인도하십니다. 시편 23편을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모압으로 이민 간 가정, 폐가 망신하였다 말입니다. 폐가 망신한 가정, 흉년을 만나서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민한 한 가정, 엘리멜렉은 흉년에 대한 기근은 피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큰 재앙을 만났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 가운데 대각 다 끊겨버렸던 이 폐가 망신한 가정, 엘리멜렉의 가문, 이제 대가 끊겨버렸습니다. 모압으로 온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 10년의 삶 속에 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장가들었던 두 자부만 남게 됩니다. 이민 왔을 때에 10년 동안은 여섯 식구 오손도손하게 잘 살아갔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두 아들, 두 며느리. 정말 오손도손 잘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이민의 꿈이 산산조각나고 말아버렸습니다. 한 방울의 물거품, 빈거품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재산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소망이 여력도 없는 형편이 되어버렸습니다. 모압으로 온 것은 떡집에서 세상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산 증거입니다.
이들에게는 육체적으로 고통이 왔습니다. 정신적으로 고통이 왔습니다. 환경적으로 고통이 왔습니다. 물질적으로도 고통이 왔습니다. 모압으로 오게 된 그 이유, 흉년 때문에 왔습니다. 흉년 때문에 모압으로 온 그들. 흉년이 들면 백성이 식량난에서 모든 생필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곧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치리자의 말에 권위가 없을 때 그 교회는 성도들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가 잘못된 정치인 때문에 그 국가 안팎에는 반국가 단체가 생기고 해외로 도피하는 일이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볼까요? 북한의 정치 지도자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왜 탈북자가 그렇게 많이 생겼느냐입니다. 탈북자가 생겼다는 것은 그 정치에 순응할 수 없었어요. 떠나가는 것입니다. 흉년 때문에 왔다. 흉년 때문에 왔던 그 결과, 결국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되면 흉년이 되는 것입니다. 떡집에 떡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바로 흉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 때문에 모압으로 왔습니다. 물질 때문에 자신의 부와 안위를 위하여 고통을 참고 극복하려고 하지 않고 도피하는 자들은 불행한 것입니다.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다고 잠언 27장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 생활에 풍요함을, 재물의 풍족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도서 5장 19절. 그 선물을 잃게 되면 흉년이 되는 것입니다. 재물은 영원히 나에게 있지 못하지만 수고함으로 받은 재물은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우리는 물질 때문에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사는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재물과 부유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또한 누리고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수고함으로 받게 되는 절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직 이 재물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재물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재산을 해외 도피하는 것, 재산 은닉하는 일들, 이 재물이 나만을 위한 재물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나에게 준 재물은 내가 쓰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재산인 것입니다. 나누어져야 할 재산인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여 얻은 것이지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물질 문명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약해졌을 때에
흉년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강단에서 외치는 말씀을 못 믿게 되고 성도가 서로 불신할 때 그들은 그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어느 국가이든지 단체이든지 기업이든지 지도자의 말을 믿고 서로 신뢰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떠나게 됩니다. 불평과 불만이 고조되고 불신인 단체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모압은 어떤 곳인가를 조명해 봐야 하겠습니다. 아버지와 큰딸과의 관계에서 낳은 자를 모압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작은 딸과의 관계로 얻어진 아들은 베남이라고 하였으니 모압은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고 베남이는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된 것을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해서 구차감을 받았던 롯. 롯의 부인은 소돔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뒤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현재 있는 그 고통에서 뒤를 돌아보면 고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앞을 향해서 가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앞을 향하여 갔지만은 이 롯과 두 딸 역시 앞에 놓여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냐고 구출해 준 하나님의 그 모습을 외면하고 인간 생각으로 진행하다가 결국 모압과 암몬 조석의 조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슬픈 인물이 됩니다. 소돔 고모라 멸망에서 구출함을 받은 롯은 부인의 소돔 기둥이 되는 것을 봤고 롯의 두 딸은 각각 아버지와 관계하여 낳게 된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관계 속에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 정말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신 그 구원의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인간 생각대로 하다가 결국 이런 슬픈 비극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지만 고난 중에 얻은 효녀 룻을 보게 됩니다. 떡집을 나온 자이지만 다시 그 떡집으로 돌아가려는 아름다운 자들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버리고 돌아간 자였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 같이 말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떡집에서 나왔지만 떡집을 버리고 나왔지만 떡집을 향하여 가자고 하는 이 아름다운 것 나오미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의 사람은 모압에 갔습니다. 이곳에 그곳에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렇다고 모압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민간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그 나라 사람이 될 수 없는 것 같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 던지고 세상을 향하여 갔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채찍을 맞고 하나님의 때리시는 그곳에 그 재앙을 받고 그 속에서 세상에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간혹 우리는 성도가 타락했다는 말을 많이 듣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어려움과 고통 중에 다시 돌아오는 일을 보게 되는 것이니 놀라운 일입니다. 마치 나오미처럼 말입니다. 어려움과 고통 중에 다시 돌아오는 일, 심지어 임종시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운명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의 세상을 향하여 마귀의 자녀와 함께 살기를 원하고 나갔지만은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기어코 돌아오게 하십니다. 돌아오게 하십니다. 탕자가 돌아온 것처럼 나오미가 떡집을 버리고 나갔지만은 다시 베들레헴을 향하여 돌아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름다운 고부간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현재 고부간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현 사회 속에 지극히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을 생각하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자기 이기주의 중심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생각을 하며 서로를 생각하며 서로를 아름답게 보는 사랑의 장면입니다.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모압 족속과 이스라엘은 서로가 다른 문화와 풍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가 낯설고 산설 곳으로 가게 되는 루스의 현실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풍요로운 삶을 약속받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남편을 소망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시모를 따라가는 것은 정든 고향을 두고 시모를 따라가는 그 길은 자신의 어떤 이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시모를 향한 마음이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모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나오미가 두 자부와 함께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할 때에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돌아가라 하는 나오미의 그 말, 그 마음, 소망이 없는 나, 과부의 서름을 면하고 살수 있는 자유를 선포한 시어머니 나오미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가는 것이 아무 소망이 없다. 그러나 가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그리라 이겁니다. 이런 중에 입을 맞추며 작별하고 돌아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울면서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와 함께 내가 어머니 죽는 곳에 내가 죽겠다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이러한 대화의 아름다운 고부간의 모습은 이야기가 아니고 나오미라고 하는 시므와 며느리 그리고 오르바와 루스의 생생한 산 기록이 오늘 묵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봅니다.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이야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 현실에 이러한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의 속담입니다. 시어머니가 살아있는 한 가정에는 평화가 없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오미를 시어머니로 맞이한 오르바와 룻은 이 로마 속담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름다운 고부간의 관계를 우리가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가정이 효 있는 가정이라고 봅니다. 아직도 고부간의 갈등 속에서 슬픔을 이어가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이 룻기를 통하여, 룻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고부간의 아름다운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으로 향하여 간 오르바를 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잡더라. 룻기 1장 14절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마가 바울을 쫓아가다가 데살로니가의 휘황한 찬란한 그 모습을 바라보고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간 것을 봅니다. 이와 같이 현실이 고통스러울 때 귀가 얇아 아니한 곳으로 돌아가는 자가 많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힘든 일이 있을 때에 그 힘든 일을 버리고 아니란 곳으로 가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우리 주위에는 세상으로 돌아간 자가 이뿐이겠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현실의 고통이 크면 클수록 생활의 위협을 느끼는 경제 환경 이러한 상황에서 억눌려서 자의적 또는 타의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하고 가는 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고 돌아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컴백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 나간 뒤에 아버지는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같이 말입니다.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효녀 룻을 봅니다. 룻은 전 생애를 시므에게 바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우선 쓸쓸하고 외로운 시므를 택하였습니다. 시므로부터 얻는 소망은 없습니다. 늙은 시므, 신랑을 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늙고 소망없는 약한 시므를 택하고 효성스러운 인물 룻이었음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부모님이 늙고 병들고 소망이 없고 힘없는 분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여기 룻에게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부모가 늙고 힘없다고 아무렇게나 대하십니까?
나오미는 귀한 것을 얻었습니다. 나오미에게는 남편도 떠나갔습니다. 정성스럽게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키우던 두 아들도 떠나갔습니다. 큰 자부 오르바도 떠나갔습니다. 모압으로 올 때에는 있던 많은 재산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에게는 고독과 외로움과 눈물과 남은 생을 살아가야 하는 늙고 소망없는 늙은 과부였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에게는 효모 룻을 얻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말썽 많은 열 아들보다 효성 깊은 한 딸이 낫다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고난 중에 나오미는 모두 잃었어도 효녀 룻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샬롬. 살아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에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